오늘은 친구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거기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추석 연휴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아이코닉 글로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좀 목이 안 좋더니 코로 그 아픈 게 좀 올라가지고 뭐해 빨리 차를 안 넣고 차에 거미줄 있냐? 안 타니까 그러지. 새 팁을 샀습니다. 카본 팁. 이게 알리에서 3만원에 샀는데 사각 팁을 안 쓰려고 샀거든요. 오늘의 목적이 여기 트렁크 센서 보여주는 거랑 사각 팁 이거 원형으로 바꾸는 거니까 듣는 거는 그냥 설명 없이 듣게요. 여기만 빼면 보이나 이게? 여기 센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갈이면은 이제 살아있는 모듈로 바꾸고 VO 코딩으로 그거 하면은 작동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거 좀 다 빼봐야 되겠다 일단. 호스반도를 빼버려야지. 여기 센서를 빼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차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센서입니다. 트렁크 보면은 여기 하드웨어 번호랑 소프트웨어 번호 공갈인 차들은 30K 저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메모리도 배터리도 다 갈아가지고 빠졌습니다. 영상 팁을 바꿨어. 힘들다. 지금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코딩은 나중에 하자. 디퓨저 바꾸고 돌아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못한 게 있거든요. 폰이 어디 갔냐? 폰이 왜 있구나. G20 3시리즈랑 G30 5시리즈 기준으로 트렁크 모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달라가지고 여기 띄워드릴게요. G20 기준으로 그 네 가지 품번이 일단 조회가 되거든요. 호환성 확인을 보면은 F40 1시리즈, F80 M3, G20 3시리즈, 세단, F10 5시리즈, G30 L4 2.5, G32 GT랑 G87 GT랑 G87 GT랑 G87 G1 4 G6, 6만원이 3D프, 이거를 보여줬어. 전부 설명을 하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자신의 차량에 맞춰서 이 해당 모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비머 유틸리티 모바일로 하는 방법이랑 노트북으로 비머 유틸리티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랑 이시스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비머 유틸리티 아니면 이시스 두 가지 방법. 노트북으로 일단 보여드리고 비머 유틸리티를 밖에서 쓰려면 이걸 먼저 켜고 나오거나 아니면 인터넷 연결을 처음에 해야 되는구만. 차량과 연결을 하고요. 이퀵먼트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 차에 32 컴포트 액세스가 들어있고 32X라는 디텍트 값이 있어요. 딜렉션 오브 컨택트 프리 액츄에이션 오브 더 테일 게이트. 이게 만약에 체크가 돼 있으면은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BDC 바디 3 카푸드를 여기서 이제 7083을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맵핑이 안 돼 있는데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VO 코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BDC 7083 카푸드 그리고 MGU에서도 VO 코드를 누르시면은 아이드라이브의 비터치 조작, 발을 움직여 열기, 발을 움직여 닫기 작동이 됩니다.
비머 유틸리티 PC 버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아이드라이브에서 차량 컬러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HUMGU에서 익스퍼트 모드를 누르고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내용인데, 여기 비클 컬러에서 본인의 차량 그 컬러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다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VU 코딩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코딩들이 이제 초기화가 돼요. 그 점은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까지 이제 노트북으로 하는 비머 유틸리티.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하는 비머 유틸리티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나. 비머 유틸리티에서 이제 커넥트 차량 연결을 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Edit FA 들어가서 여기서 32X를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이거를 해제를 하시고 Save를 누르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7083을 누르신 다음에 VO 코드 버튼 MGU 3252에 들어가서 More에 들어가가지고 VO 코드 버튼. 비머 유틸리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시스에서 하는 법 뭐 알려는 드릴게요. 이시스를 실행하시고 차량이랑 이시스 연결을 하시고 비크로더 이거 리드를 한 다음에 SVT 액추얼 이것도 하시고요. 비크로더는 세이브를 해주세요. 세이브를 하고 여기 에딧 창에 넘어가가지고 FA 그리고 여기 밑 거 누르시고 타입에 들어가서 살라파 엘레먼트, 여기서 이제 32X가 있다 그러면 이제 32X를 찾아서 지우신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버튼이 이거를 누르시고 세이브를 하시고 코딩 위에 VCM 여기 들어가가지고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빅크로더에서 아까 저장한 거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 마스터에 들어가가지고 FA에서 FA 계산 살라파 여기에 32X가 지워졌나 보신 다음에 여기 라이트 FAFP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가지고 BDC7083 우클릭하고 코드를 누르시고 MGU도 똑같이 코드를 누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코딩 하시면 됩니다. 이시스는 조금 번거롭긴 한데 이시스가 비머 유틸리티보다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긴 하니까 지금 감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렇게 코딩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키를 갖고 있는 채로 그 중간에 멈추는 것도 됩니다. 타이밍이 좀 느리긴 하지 이게. 제 차는 센서가 이미 달려있기 때문에 DIY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궁금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촬영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